안녕하세요. 나고스엑스폰 저자 임희승입니다. 이번 강의는 레슨 39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2분의 2 박자의 리듬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2 박자는 2분 음표를 한 박자로 하며 한마디 안에 2분 음표가 2개 있는 박자였습니다. 리듬 유형에서는 4분 음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4분 음표는 8분 음표처럼 반 박자로 소리내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2 박자는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리는 박자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분의 2 박자가 영 낯설다면 나고스엑스폰 초급편 레슨 19에 나와 있는 리듬을 참고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리듬의 유형을 읽어보고 악기로 소리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리듬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가장 기본적인 따따따따따 안의 형태입니다. 우선 말로 리듬을 읽어보시고 악기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따따따따 안 1번을 한번 소리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본 리듬의 형태가 됩니다. 2번의 리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따따안 말로 먼저 해보시고 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리듬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따따안 따따따따안 악기로 소리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리듬 형태를 말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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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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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악기로 소리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리듬 형태는 따따 이따 따안 따따 이따 따안 악기로 소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리듬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 있다, 있단. 따, 있다, 있단. 악기로 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리듬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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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예비 박자를 셋, 넷 하시고 이따 따따따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셋, 넷, 이따 따따따안 악기로 소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8번을 리듬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 있다, 따, 안.
예비 박자 셋, 넷, 있다, 있다, 따, 안. 악기로 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9번을 리듬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따 따안 예비 박자 셋, 넷 이따 따 따안 악기로 소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